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중개실문대 이 350페이지는 시험에 출제된 적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교과서들이 다 내용은 적어놨기 때문에 저도 했고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그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1번이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딱두번 나오긴 했습니다. 33번 시험 봐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출제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의 3요소가 법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개 대상물, 의뢰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라고 해서 1번 X입니다. 이게 두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355페이지 중개 실무 및 접수 처리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거의 출제는 안 되고요. 357페이지 부동산 중개 계약인데 357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별도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하든 구두로 하든 자유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예, 어디에 있는 집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99%가 구두로, 말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 358페이지. 유상 쌍무계약이다. 중개 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 계약이고요. 쌍무는 쌍방의 업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성사시킬 의무는 없고요.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은 계약 성사되면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편무계약이라고 했는데 6회 시험에서는 지금은 판례가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위임계약에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라는 말은 비전형,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이 말은 무명, 이름이 없다. 즉 민법에 있는 민법 법전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 비전형계약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양가로 1번 일반중개계약 오픈 리스팅, 359페이지 양가로 2번 독점중개계약, 양가로 3번 전속중개계약, 그 다음에 360페이지 양가로 4번 공동중개, 양가로 5번 순가 중개 계약이 있습니다. 중개 계약의 종류입니다. 중개 계약의 종류. 중개 계약의 유형 또는 종류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일반 중개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독점, 양가로 3번 전속, 그 다음에 공동, 순가 중개가 있습니다. 순가, 정가, 정률 중개가 있죠. 저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오픈 리스팅이라고 부르고 오픈 리스팅은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그래서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점 중개, 우리나라에는 명문 규정은 없는데
배타적 권리, 독점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독점 중개 계약을 맺었다면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속 중개 계약은 독점하고 똑같은데 다만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고 우리나라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동중개 반대는 단독중개입니다. 혼자서 매수인 매도인 양쪽을 다 소개하면 단독중개고요. 두 사람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는 것을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직화, 능률화의 이상적이고 공동중개는 그러면 돈 많이 벌려면 개업공개사는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단독중개계약을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예, 답은 공동중개죠. 공동중개. 왜냐하면 단독중개해서 한 건 할 걸 공동중개하면 세 건, 네 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중개하면 비록 한쪽밖에 보수를 못 받지만 더 여러 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중개가 유리합니다. 자, 순가중개라는 것은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은 개업공개사님이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걸 순가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순가중개계약 그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죠. 정가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게 정가중개입니다. 정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분양권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법에는 없지만 정가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지 분양권 중개를 하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게 정가고요. 정률, 우리 법령에는 정률을 채택하고 있죠. 일정한 퍼센트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 이게 정률 중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우리나라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은 공동중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건 순가 중개계약,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4번에 중개계약을 서면화, 유형화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적는 게 자주적 통제 기능, 유통시장 정비 근제화 기능, 양가로 3번, 361, 분쟁 해결 기능이 있습니다. 말로 하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투기 예방적 기능이 있습니다. 10회, 11회 시험에 360페이지 맨 밑에 네 번째 자주적 통제 기능 대신에 관주도 기능이 생긴다 해서 X로 출제를 했습니다. 관이 누굽니까? 행정관청, 등록관청에서 개입하려면 분쟁이 생겨야 개입하겠죠? 서면으로 하면 분쟁이 안 생기니까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다. 자, 나머지 중개계약서 작성 이건 앞에 법령에 했고요. 366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 369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은 모두 다 똑같고 두 개가 1번, 2번, 1번이 을, 개업공개사, 2번, 갑,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르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 일반 중개계약은 보면 366페이지, 을은 중개사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갑, 의뢰인은 이 일반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고요. 반가루 2번, 갑 의뢰인은 을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이것만 차이 있다고요?
69페이지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을의 의무사항은 보니까 이 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일 이내 직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반 중개계약과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1번, 2번만 차이 나고 나머지는 똑같다.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나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고요. 370페이지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있습니다. 권리 취득거래인하고도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취득용을 보면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371페이지입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예,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을 하는 게 좋고요. 2번,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 거래 예정금액, 권리관계,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사물 종류 등을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인적사항 공개되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계약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됩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밑줄 치십시오. 1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372페이지 문제입니다. 6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불하고요. 최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위약금은 없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계약 체결하면. 7번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대한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자, 8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물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에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고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외에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 없습니다. 소속 공개사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아, 9번이 아니고 10번입니다. 10번.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374페이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375페이지 조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1번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2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3번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뭐만 사용하면 충분하다. 이건 X입니다. 가급적이면 세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7. 확인 설명해야 될 게 9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령에서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게 기권, 예공, 상태, 관지세. 9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를 설명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377페이지에 보면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본적 사항은 소재지, 면적, 지목, 경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재지는 몇 번지까지가 소재지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보고 대장을 보고 확인해야 되고요. 등기사항증명서가 우선한 게 아니고, 면적은 미터법, 제곱미터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역시 대장을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보다. 자, 그 다음에 378페이지 지목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지적도, 임야도에도 부호, 약호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경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경계를 확인한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지적도, 임야도에는 보면 천, 원, 차, 장 이렇게 부호, 약호로 표시되죠. 그럼 경계, 이게 경계잖아요. 각 집안의 경계,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5번 지형과 지세인데, 지형과 지세가 되겠는데,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세, 기울기는, 경사도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79페이지 양가로 6번 건축물의 기본적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 동그라미 2번 지붕구조, 동그라미 3번 건축년도,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4번 건축물의 방향, 방향은 건축물 내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도 건축물 내장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380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관계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표시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더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가 없는 것도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인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는 표제부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우리 시험에 갑유,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려면 갑구 보아야 되는가, 을구 보아야 되는가 시험에 나왔는데,
해당구 상란을 모두 보셔야 되죠. 소유권에 대한 감유는 갑구고요. 제한물권에 대한 감유는 얼굴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등기법입니다. 지금 실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380페이지 양가로 3번 처분 권한 확인인데 처분 권한은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는 최소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인 경우 표현대리인인지 아니면 임의대리인지 법정대리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임의대리가 가장 많은데요. 임의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확인하는 게. 381페이지 감유가처분은 갑과 을구 모두 봐야 된다고 했고요. 382페이지 근저당이 양가로 8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 금액만 확인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법정지상권, 11번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383페이지 12번 미공시 주요시설 표시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13번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공동소유인 경우 민법에서 소유 형태는 단독소유가 있고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다시 인적결합 형태에 따라서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인 단독 소유죠.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게 총유입니다. 종중 문중이 소유하는 것.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은 공유죠. 그래서 만약에 A, B, C가 공유라면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요.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합유는 지분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우리 중개실무는 지금 정과목 다 나오기 때문에 계략적 내용만을 할 수 있습니다. 384페이지 맨 위에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일종의 시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됩니다. 이걸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하도록 받겠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한 의무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384-4번의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386페이지 이 공법상 이용 제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387페이지 맨 위에 1번에 보니까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그래서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철도 보호 지구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3번에 보면 지형 도면 고시가 된 경우로서 그 지형 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설비 상태, 그 다음에 6번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7번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390페이지 입지 조건, 9번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런 것들을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자,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 391페이지,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식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식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자, 모든 서식이 다섯, 네 개가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네 가지 서식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 기재사항. 예, 공통적 기재사항을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여섯 개 암기하겠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동그라미 1번 대권, 2번 동그라미 2번 권, 그 다음에 대권, 금세, 금이 7번입니다. 거래 예정금액, 세가 8번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구가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수가 13번 중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대권, 금세, 실수 여섯 가지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입지 조건이 있는데요. 4번의 입지 조건이 있는데 입지 조건 1, 2, 3, 4가 있는데 4는 입지 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1의 서식 주거용의 경우에는 입지 조건 주거용의 경우에는 도대주 교판입니다.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공원은 주택 1의 서식의 입지 조건으로 서식에 기재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예, 공세권 또는 숲세권.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인데 우리나라 서식에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라는 말 없습니다. 도대주 교판입니다. 우리 기본서 392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자, 그 다음에 6번 비선호시설은 1km 이내에 있는 지부는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하고 2의 서식에는 비주거용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392페이지 맨 밑에 10번인데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보면 1의 서식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체크합니다. 단 아파트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4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 11번 메뉴에 보면 1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를 체크하는데 2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은 체크하는데 도배 체크는 안 해도 됩니다. 식당 같은 데는 도배 안 되고 페인트 칠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1의 서식은 도배, 주택은 거의 다 도배돼 있죠. 2의 서식은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도배 상태는 체크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12번 환경 조건을 보면 1의 서식만 1소진, 1조량 소음 진동을 체크해야 되고요. 나머지 2, 3, 4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요.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및
날이 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문제. 확인 설명서 작성 틀린 것입니다. 1번.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 공개사가 확인한다. 예,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 공개사. 우리 392페이지 메뉴에 보면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39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박스에 보면 세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이고요.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 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 공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내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의뢰인한테 물어봐도 모르죠.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완성된 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기재한다.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한테 안 물어보면 알수 없죠. 도배가 깨끗한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집에 몰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주인이 오라고 해야 갈수 있습니다. 의뢰인 협조가 있어야 알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그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야만 집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우리 392페이지 맨 밑에 세부 확인 사항 있잖아요. 세 번째 박스에.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의 협조를 받아야 알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394페이지에 보면은 네 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이 아닌 거 기출 문제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여섯 가지가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죠. 5번 주차장이네요. 주차장은 도대주, 교판, 도대주.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고 3, 4는 주차장 기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네 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통적 기재사항은 대권, 금세, 실수, 기출 문제입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서식이 지금 402페이지까지 보면 1, 2, 3, 4 계속 서식이 있죠. 이 네 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을 411페이지까지 서식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자, 그리고 이제 412페이지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취득자익증명, 이제 실무에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실무. 실무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현업에 가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